안녕하세요, 파비입니다.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집에 살 게 없어. 소파에 누워서 TV도 보고 잠도 자고 바나나도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 일주일이나 더 남았어.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음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맥도날드 있거든요. 이거 딱 클릭하면은 이거! 이게 맥도날드랑 BTS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온 BTS 세트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서 주문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맥너겟 12가 프렌치 후라이와 음료 그리고 BTS 멤버들과 직접 선택한 두 가지 소스를 즐겨보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잠시만, 햄버거는? 다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햄버거 없어. 사진에도 햄버거는 no. 없어. BTS 햄버거 이런 게 나왔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음료수 병이라든지 박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햄버거 추가해가지고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BTS 세트 자 주문 들어가 봅시다. 사이드 프렌치 후라이 콜라는 제로 콜라 그리고 밑에 소스는 스위트 칠리 소스랑 케이준 소스 해야지 BTS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카트에 담고 햄버거는 없었기 때문에 치즈버거 하나 추가할게요. 패티 3개 치즈 3개 이거 하나 할게요. 그러면 햄버거 올 때까지 쉬고 있자. 한숨 자자. 도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너겟 10조각 노란색이네. 감자튀김 노란색이네. 케이준 소스 보라색. 스위트 칠리 소스 핑크색. 그리고 콜라는 컵이 보라색입니다. 이렇게가 이제 BTS 세트라고 합니다. 치킨 맥너겟 보라색. BTS 뚜껑에 감튀를 넣고요. 소스 두 개. 콜라. 케첩을 여기 짜주고요. 짜잔! BTS 세트입니다. 솔직히 여기에 햄버거까지가 있어야지 완성된 느낌인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야. 그럼 과연 이게 맛이 다른지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감튀. 감튀는 케첩이 룰이죠. 그냥 감자튀김 케첩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 맥너겟 뭔가 특이한 게 있나 없나 확인해보자. 자 이제 소스 칠리에 딱 찍어가지고 그냥 맥너겟인데 오! 잠시만! 뽑아 여기 옆에 보면 보라해라고 적혀있어. 보라해. 여기 맥너겟 상자 뒤에 봐도 여기 보라해가 있어요. 이게 아마 사랑해를 BTS 명칭으로 보라해라고 하는 건가? 근데 이거 컵이 보라색이니까 이쁘다. 약간 스타벅스에서 이런 MD 상품 나오면은 엄청 인기 많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 세트 사가지고 다 먹고 나서 씻어서 컵을 펼쳐서 액자 만들어서 벽에 걸치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경매 이런 데 올라와가지고 콜라가 몇천 원 안 했는데 나중에 억탑 할아버지가 됐을 때 거기 2221년 자 경매 시작합니다. 자 10만원부터 받겠습니다. 10만원 자 12만원 15만원 나왔습니다. 저기 20만원 저기 100만원 1억? 1억?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허팝 버전 해가지고 노란색 안 되나?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맥도날드에서 다 같이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세트래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도 한글로 여기 BTS 적힌 티셔츠를 입고 맥도날드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즌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맥도날드 BTS 티셔츠 두 개 엄청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메뉴는 일반 메뉴랑 똑같은 그냥 맥너겟. 케이준 소스도 좀 찍어 먹어볼게요. 일단 케이준보다는 칠리 소스가 훨씬 맛있어. 근데 케이준 뚜껑이 BTS 보라색이야. 스위 칠리는 핑크색. 그러고 보니까 BTS 세트가 같은 메뉴를 시켰을 때랑 가격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BTS 세트는 맥너겟 10조각, 감자튀김, 소스 2개, 마지막으로 콜라 이렇게 해가지고 6,900원. 반품으로 맥너겟 10개, 감자튀김 M사이즈, 음료수 M사이즈 하면은 9,700원. 그러면 2,800원 BTS 세트가 더 싸다. 오호 적당히 배는 부른데 손은 햄버거에게 갑니다. 햄버거까지 먹어야 돼.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내가 키도 쑥쑥 크고 크겠지?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BTS가 지금 콜라보해가지고 BTS 세트가 나왔는데 햄버거가 없다는 거. 아마도 햄버거는 취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햄버거를 따로 추가해서 사 먹어라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만 먹어도 배는 불러요. 다만 다 먹고 나면 손이 햄버거로 간다는 거. 그리고 맥너겟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를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허팝은 햄버거 세트 시키면 맥너겟을 4조각 정도 추가해서 먹거든요. 근데 10조각까지 먹기는 조금...
그래서 다음에 또 이거를 시켜 먹을 거냐 안 시켜 먹을 거냐. 시켜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시켜 먹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컵은 씻어서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BTS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드셔보신 분 있으면 어땠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좋아요. 껍질도 일단 다 씻어보자. 깨끗하게. 종이 상처도 잠시만. 이게 종이라서 다 찢어져. 어하 이거는 실패. 자 그리고 음료수 컵. 야, 내가 사러 오면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텔레비전 옆에 이렇게 전시해 놓겠습니다.